이자 조금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비도 오는데 제일 첫날에 또 먼 발걸음 주신 여러분께서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주리안 킨타테라 반갑습니다. 오늘 부천 국제만화 축제에 이렇게 또 작가들과 제가 함께 해주시는 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벨기에 사람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벨기에는 뭐로 유명한지 기억나세요? 벨기에 초콜릿. 맞습니다. 딱 또 뭐 있을까요? 네? 와플? 퀸타르트. 저요? 맞습니다. 저도 조금. 네. 그 다음에 뭐 와플도 있고요. 하지만 또 만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도 벨기에에서 온 이제 만화고요. 그 다음에 뭐 땡땡 혹시 아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영화로 틴틴이라고 해서 또 번역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틴틴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특히나 유럽에서 많이 유명한 인물인데 그게 되게 벨기에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불어권 만화들은 이제 벨기에 프랑스 만화라고 많이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합해서. 그래서 오늘은 또 되게 스페셜한 게 또 왔던 작가분 중에서 하나, 저와 같은 고향이신 분들도 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스페셜한 만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중에서 읽어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몇 명 손? 네. 여기 한 분 계시고요. 뒤에도 계시고요. 지금 앞에도 계시고요. 저한테 솔직히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딱 저한테 보내주시고 첫 페이지 보고 좀 아이고, 나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핵폭탄에 대해서는 그 조문용어 같은 걸 공부해 본 적 없어가지고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조금 이제 크기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울 수 있지만 확 빠져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자는 시간까지 양보하면서 이거를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 되게 약간 솔직히 엄청 어려운 그런 핵폭탄 만들었던 과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덕분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약간 핵폭탄 만드는 과정이라거나 종세 반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국말 덕분에 공부했다고 제가 아까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일단 이제는 제가 오늘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다 더 대단하신 작가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디티에 알칸트, 다음에 로랑의 패드릭 볼레, 그리고 드니 로지에 오셨는데 오늘은 디티와 로랑 패드릭 함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아쉽게도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분 참석 못하셨는데 원자폭탄의 그림 맡은 이제 캐나다의 드니 로지 씨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세 분 국적 다 다르세요. 오늘 못 왔던 사람은 이제 캐나다 국적 가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랑 프레데릭 몰리시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좀 다가온 게 우리 드니 로지에는 바로 죄송합니다. 디디에 아칸테 씨는 바로 벨기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력 소개하겠습니다. 원자폭탄의 기획은 디디에 알칸테 씨가 바로 했고요. 또한 작품의 시나리오를 맡았습니다. 1970년도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5년도에 출판사에서 개최한 만화 시나리오 장착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작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로랑 프레드릭 볼레 씨는 원자폭탄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작업 맡았습니다. 1967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1988년 언룩학을 공부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만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언론과 만화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면서 60권이나 이상의 그래픽 노벌 시나리오를 작업했고요.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던 드니 로지에는 캐나다 퀘벡주, 그러니까 불황스어 쓰는 캐나다 지역인데요. 고주하는 그림 작가입니다.
경력 초기부터 마블과 DC 코믹스처럼 인기 있는 출판사와 작업했고 슈퍼맨 시리즈 중 하나인 슈퍼맨의 죽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Oui, donc La Bombe est une production de trois artistes, deux co-scénaristes et un dessinateur. Malheureusement, M. Lénie Rodier, le dessinateur, n'a pas pu être ici. Et en fait, ce qui est spécial dans cette équipe, c'est que ces trois personnes ont des nationalités différentes. M. Didier Alcante est belge, Laurent-Frédéric Bollet est français et Lénie Rodier est canadien du Québec francophone. Et donc, je vais faire un petit résumé de leur carrière. Donc, la conception originale a été initiée par M. Didier Alcante, donc il est scénariste de cette œuvre, né en Belgique en 1970, étudié la gestion et il a débuté en tant que scénariste en remportant un concours de scénario en 1995. Monsieur Laurent-Frédéric Bollet est également co-scénariste de La Bombe, né en France en 1967, a étudié donc le journalisme dans les années 80 en 1988 et le hasard l'a emmené dans le monde de la BD et depuis il mène ses deux activités. Donc il est auteur prolifique qui a écrit plus de 60 romans graphiques et il mène des activités vraiment dans les médias aussi, très actifs dans les médias, la télévision, la radio, le podcast, etc. Et aussi Monsieur Denis Rodier est dessinateur, encreur, qui vit au Québec, Canada. Dès le début de sa carrière, il a travaillé avec des éditeurs de renom comme Marvel ou DC Comics. Il se démarque surtout grâce à son travail sur la mort de Superman, lauréate de plusieurs prix. Damn.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 그 바로 원작곡 다 나온 거예요, 책인데요. 아, 작가분들께서 이 딱 보고 되게 한국어 버전 너무 잘 나왔다고 엄청 감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 보면 450페이지 넘거든요. 굉장히 조금 시작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나 좋았던 게 저는 이제 일단은 그림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엄청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아까 또 잠깐 대화하면서 많이 보였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과 그 디테일까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역사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 공부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무천만화 대상뿐만 아니라 프랑스 황부가 선정한 최고의 전쟁사 만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브리셰 독재 만화 축제에서 역사 만화상, 퀘벡 만화 평론가상 등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하여튼 저희 두 분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오늘 와셨던 작가분들의 인사 한번 듣고 싶은데요. 디디에 알칸트와 로랑 프레데릭의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디에, 우리 그 모세라고 부탁드려요. 먼저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 donc, je pense que tout a déjà été dit sur mon expérience de scénariste. Donc, effectivement, je suis belge, bruxellois, j'ai 51 ans, j'ai écrit une bonne cinquantaine ou soixantaine d'albums de bande dessinée jusqu'à présent, que ce soit dans le domaine historique comme La Bombe ou même humoristique pour la jeunesse. Donc j'ai fait un peu tous les styles, mais je me spécialise à présent vraiment dans les albums historiques comme La Bombe, parce que j'ai toujours été passionné d'histoire, et je trouve que le médium de la bande dessinée est vraiment un excellent médium pour raconter des histoires dans l'histoire, avec un grand H. Voilà. 네, 감사합니다. 저의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커리어에 대해서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51살입니다. 벨기에 출신 브뤼셀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50에서 60권 정도의 그래픽 노블을 써왔고 저는 주로 이제 역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나 어린이 그 출판 관련해서는 뭐 그 유머 쪽이나 아니면 코미디 쪽 작품도 가끔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역사물을 주로 하고 있고 저는 역사를 정말 좋아하고 이 만화라는 매체가 이 역사를 잘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대명사 H로 시작하는 이 히스토리에 이 히스토리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세입니다. 안녕하세요. Merci Julien pour cette présentation impeccable. La seule petite correction que je vais me permettre d'apporter, c'est que je ne suis plus journaliste, ayant décidé il y a quelques années de me consacrer uniquement à mon métier de scénariste, ce qui est maintenant, je crois, la preuve de ma passion pour la bande dessinée et le fait de continuer à faire des albums plus en mode roman graphique, hein, des albums avec une grande pagination où on peut vraiment aborder des thématiques très modernes et écrire de manière assez littéraire, c'est ce que j'aime faire avant tout. Juste pour dire à notre audience que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ens en Corée du Sud, c'est un bel événement pour moi, je suis très flatté, très honoré de faire partie de ce magnifique festival, d'être honoré avec le prix que nous avons reçu. Évidemment, je remercie tous les organisateurs. Et bah, la Corée du Sud, pour nous en France, c'est un petit peu, je le dis de manière un peu amusée, mais c'est un peu le pays de Samsung. Et donc je suis fier d'avoir un téléphone Samsung, une montre Samsung, une télévision Samsung à la maison. Preuve que la technologie coréenne, c'est très célèbre en France.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준현 씨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자로서는 일을 하지 않고 이 그래픽 노블의 시나리오 작가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문학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가미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드리자면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특히 이 비코프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초대받고 거기다가 해외 작품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프랑스 잘 알지 못하는 이제 프랑스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삼성의 나라로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도 삼성 거고요. 집에 있는 TV도 삼성 거고 손목시계도 삼성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작품 특이한 점이 이 국제관 협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작가들 함께 하셨던 건데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왠지 많은 나라에서 출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개국에서 출판됐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Donc c'est comme c'est une œuvre issue d'une collaboration vraiment internationale. J'imagine que l'album a été traduit dans plusieurs pays. Quel est le nombre total que cet album est sorti? Dans lesquels cet album est sorti? Alors l'album est sorti d'abord naturellement en français en mars 2020 et pour l'instant nous avons 17 traductions. Donc l'album a été vendu dans 17 langues, 17 pays. La plupart de ces albums sont déjà parus, pas encore tous, mais on a notamment donc l'année prochaine encore une publication au Japon, aux États-Unis. Sinon l'album a déjà été publié un peu partout en Europe, en Espagne, en Italie, en Allemagne. Il a été traduit en néerlandais, en grec. Il a été traduit aussi en hongrois, en croate, donc voilà, au total 17 traductions. 네,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었고 2020년 3월에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7개 국가에서 17개 언어로 번역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본과 미국에도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 등등등 이런 나라들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 네. 대단 감사합니다. 또 솔직히 책 읽을 때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 책 얼마나 인기 있는지 좀 궁금한 데가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출판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감은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원자폭탄이라는 책이
기대만 끄고 혹시나 잘 팔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원작보단 뭐 제가 읽다 보니까 충분히 뭐 영화라거나 드라마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제안도 왔는지 그리고 뭐 혹시나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Oui, on aimerait bien savoir combien cette œuvre est populaire, c'est-à-dire que comme c'est traduit en coréen, on aimerait bien savoir, ça peut être une question un petit peu délicate, mais le niveau des ventes, est-ce qu'il est, il est le niveau que vous attendiez? Et comme c'est une histoire vraiment très très passionnante et intéressante, est-ce que vous avez déjà reçu des propositions concernant l'adaptation en série ou l'adaptation cinématographique ou d'autres projets de déclinaisons dans d'autres produits par exemple? Alors, en français, l'album s'est vendu à plus de 120 000 exemplaires maintenant, ce qui est vraiment considéré comme un énorme succès et qui a de loin dépassé nos espérances. Voilà, la deuxième partie, c'était pour toi. Oui. J'enchaîne ? D'accord. Et concernant l'aspect cinéma, on va dire ça comme ça, pour un éventuel prolongement de la bombe, je ne vous cache pas qu'effectivement, des discussions sont en cours avec des producteurs pour adapter la bombe. Alors, nous avions été contactés par un producteur qui souhaitait en faire une série télévisée. Et je ne sais pas si en Corée, on connaît la série Tchernobyl. C'était un peu le modèle qu'il avait en tête. Bon, on attend de voir si ça peut se développer. Mais il y a aussi plusieurs producteurs qui nous ont approchés pour éventuellement adapter la bombe en dessin animé, alors en animation, hein, on va dire, en film d'animation, voilà. C'est vrai qu'en France, il y a un film d'animation qui est sorti l'an dernier, qui est très célèbre, qui a très bien marché, qui s'appelle Le Sommet des Dieux, de Jiro Taniguchi, un grand mangaka, évidemment. Donc ça pourrait être sur le même genre. Bon, maintenant, je ne vous cache pas que ça ne dépend pas que de nous à faire à suivre, mais c'est... On peut penser que oui, un jour, il y aura la bombe sur un grand écran cinéma, d'une façon ou d'une autre, oui. 네, 프랑스에서는 이 워터북한 만화책이 총 112만 권 정도 판매가 되었었고요. 저희가 기대했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쪽으로의 그런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제작자분들께서 영화로 각색이나 아니면 TV 시리즈로 그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그 체르노빌 드라마 잘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제안도 받았었고 애니메이션으로 보단을 해보자라는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 그 일본 작가분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한국어로 불어주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드리자면 침들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만큼 아마도 곧 멀지 않은 시기에 저희가 바라기로는 영화로 대형 스크린에서 원자폭탄 만나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만 건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 솔직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네, 이거 읽으시면 굉장히 프랑스 대작을 읽으신 거 성공했던 작품이라고 읽으신 느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한국 처음 왔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잘 아셨는지 그리고 좀 와보니까 또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lors, comme vous êtes ici à la rencontre du public coréen, on aimerait bien vous demander si c'est votre première fois en Corée. Vous l'avez déjà dit, c'était une... Mais en fait, donc, quelle a été votre impression en venant ici? Alors, moi, j'étais déjà venu en Corée, mais il y a plus de 40 ans, en 1981, mais j'y étais resté une seule nuit. Donc, à l'époque, en fait, j'ai fait un voyage au Japon. Et pour aller au Japon, nous avons fait une escale d'une nuit à Séoul, donc en 1981. Mais j'ai quand même des souvenirs parce qu'on était allé se promener le soir avec ma mère. Et je me souviens qu'à l'époque, Séoul était déjà très impressionnante avec d'énormes buildings, bien plus grands que ce qu'on peut voir en Belgique, en tout cas à l'époque. Et je me souviens aussi qu'il y avait beaucoup d'activités parce que Séoul était déjà en train de préparer les Jeux Olympiques de 1988. 7 ans à l'avance, ça nous avait énormément impressionné.
Donc j'étais déjà venu, mais pas longtemps. Et ici, bah, grâce à cet album, on a pu revenir pour une semaine cette fois-ci. Et c'est vraiment très agréable. On est très, très surpris positivement, enfin pas surpris, on apprécie énormément la gentillesse des organisateurs, du jury qui nous a donné ce prix. Et voilà, on va d'enchantement en enchantement pour l'instant. 네, 저는 개인적으로 40년 전에 제가 1981년에 한국을 아주 잠깐 거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던 와중에 서울에 잠깐 1박을 했었었는데요. 짧은 순간이기는 했었지만 그때 저녁 때 엄마랑 같이 나가서 산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당시 벨기에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 88 올림픽을 준비 중이었던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로 인상 깊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자폭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국에 지금 일주일 일정으로 와 있는데요. 너무 친절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분들께도 저희에게 이런 상을 수여해 주셔서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i je complète juste ce que j'ai dit tout à l'heure, moi je suis vraiment très impressionné par ce Butcha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qui n'a rien à envier aux plus grandes manifestations françaises dans le cadre de la bande dessinée. Franchement, je suis très impressionné par les lieux. Le musée est vraiment formidable, très bien construit. On a déjà parlé de l'exposition de la bombe qui est un vrai honneur pour nous, vraiment encore merci. La seule différence, si je puis me permettre comme ça de le dire, c'est qu'effectivement en France, dans la plupart des festivals, c'est le principe de la dédicace qui est retenu, c'est-à-dire que les auteurs sont là pour dédicacer leurs livres en faisant des dessins ou des signatures. Alors c'est vrai que notre dessinateur n'est pas là, mais bon, là, je n'ai pas vu beaucoup de dédicaces organisées. Je ne sais pas si c'est parce que ça ne se fait pas, mais ça peut à la rigueur un peu m'étonner, même si évidemment, ça n'est pas du tout une critique. Hein. 네, 아까는 제가 이제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부천의 빅오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뭐 다른 만화 축제들과 비교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박물관도 건물 자체도 멋지고 그 내용 안에 있는 여러 전시들이나 이런 것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칸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해외 작품상 수여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기쁘고 영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다른 프랑스 축제들과 만화 축제들과 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 이 빅오프의 이번 연도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항상 작가들의 사인회가 열리거든요. 그게 어쩌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그림 작가분들이 그림을 같이 그려주시거나 이러시면서 사인회를 항상 하면서 독자분들을 만나는데 저희 그림 작가님은 이번에 못 오셨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좀 약간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약간 문화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혀 뭐 나쁜 뜻으로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차이점을 느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 자, 그리고 요새 한국은 이제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혹시 한국 만화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뭐 좀 읽어봤던 거 있거나 알고 있는 게 뭐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Alors, comme c'est, nous sommes dans le cadre du festival de la BD, je m'en viens vous poser une question concernant la BD coréenne, donc le manhwa et le webtoon coréen. Est-ce que vous en avez déjà lu? Est-ce que vous avez des titres ou des auteurs que vous aimez bien? Alors, j'ai lu justement il y a quelques mois une bande dessinée coréenne, un manhwa, qui s'appelle L'Attente. Je ne pourrais pas me souvenir malheureusement du nom de l'auteur, je sais que c'est une femme, mais c'est un manoir, une histoire très, très triste qui raconte l'histoire d'une famille qui a été séparée suite à la guerre de Corée. Et c'est un livre qui a remporté aussi pas mal de succès en Belgique et en France. Donc voilà, c'est mon expérience avec la bande dessinée coréenne.
네, 저는 이제 한국 만화라고 하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달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만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님 거였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어로 그 성함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금숙 작가님의 그 만화 기다림을 읽었는데 굉장히 슬픈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된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ors effectivement, La Tente, qui a été publiée en France, c'est pour ça qu'en français on l'a lu et nous avons donc eu l'honneur de rencontrer son autrice il y a quelques jours, donc c'était vraiment très sympathique à ce niveau-là. Non, moi je suis désolé de vous dire que je ne suis pas un très grand connaisseur de Manhua, ne m'en voulez pas. J'ai demandé à ma fille, qui elle est plus jeune évidemment, et qui est une jeune femme de son temps, et qui lit beaucoup de manhwa et de manga, si elle pouvait me citer un titre qu'elle préférait. Et elle m'a donc cité Solo Leveling. Donc elle lit beaucoup Solo Leveling. Voilà. Bon, je ne sais pas si ça c'est ultra célèbre ici, mais en tout cas, je dis le titre. En France, c'est vrai que Didier, on constate, hein, tous les éditeurs essayent de développer ce procédé de webtoon. C'est vrai que nous, ça nous dépasse un petit peu parce que nous, on est vraiment dans la création pure et l'écriture pure, et qu'effectivement, les canaux de diffusion, comme on dit, parfois sont un peu mystérieux, sortis du livre pur. Nous, on est façonné évidemment aux livres qu'on range dans la bibliothèque. Et toutes ces nouvelles lectures modernes, qui sont soit numériques, soit avec ces solutions de webtoon, c'est quelque chose qui, même pour nous, de notre génération, nous paraît parfois un petit peu mystérieux. Mais je confirme que tous les éditeurs français actuellement ont bien compris le phénomène et essayent de développer en France, en Europe de l'Ouest, on va dire, des plateformes de webtoon. 네, 프랑스에서도 이 김금숙 작가님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이 불어로 출간이 됐어서 이제 저희가 그 작품을 읽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축제에서 작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한국 만화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좀 어린 딸이 있거든요. 만가나 만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따님이 딸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너가 좋아하는 작품 뭐니? 뭐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요즘에 이 웹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모든 출판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조금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전통적인 작법에 조금 더 익숙하고, 그리고 이 유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낯선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책 읽으려면 출간이 되어서 서점이나 뭐 도서관 등등의 유통이 되어야지 이렇게 작품을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웹툰 방식이 그렇게 저희에게 많이 친숙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언 드릴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출판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현상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고, 특히 이쪽 서쪽 유럽, 유럽 서부 쪽의 나라들, 저희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런 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e voulais juste rajouter un mot sur le fait que les créations coréennes sont quand même très suivies en France et en Belgique, mais plus au niveau audiovisuel. Notamment, je pense à la série télévisée Squid Game, qui avait un énorme succès en Belgique et en France. C'est carrément devenu un phénomène de société. Et citer aussi le film Parasite, qui a remporté la Palme d'Or à Cannes, et qui a aussi été un très grand succès. C'est vraiment deux créations que, en tant que scénariste, je trouve très réussies et très impressionnantes. 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 만화를 포함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시청각 작품들이 벨기에와 프랑스,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유럽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임팩트를 주었었고, 칸에서 화금 동료상을 수상했던 기생충 같은 영화도 큰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 원자 복단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2분 40초의 짧은 트레일러 하나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is si on parle vraiment du travail concret sur l'écriture du scénario et des planches, je pense que ça représente entre 3 et 4 ans de travail. Quand j'ai commencé à travailler sur Superman pour les Américains, ils me disaient « Ah, c'est bien, t'as une touche européenne ». Puis quand j'ai commencé à travailler pour des éditeurs européens, ben, c'était le contraire, il y avait un petit look comics que les gens trouvaient intéressant. Et donc pour moi, c'est tout à fait naturel d'utiliser les codes d'un et de l'autre, les influences d'un et de l'autre. Et il s'agit simplement de s'adapter au ton que l'histoire, que le livre a besoin pour me sentir tout à fait à l'aise. Un dessinateur canadien, un co-scénariste belge, un co-scénariste français, et puis même aujourd'hui où je vous parle, et on est au Japon tous les trois ensemble. Bon ben voilà, ce projet a la forme d'une aventure. Donc c'est un peu le projet aussi, pas d'une vie peut-être, mais qui ne se reproduit que quelques fois dans une vie d'auteur, donc c'est appréciable.영상을 통해서 원작 복단 작품의 면모를 잠깐 들여봤는데요. 세 분 함께 이 작품 조비 위에서 원작 복단 투어 된 일본 히로시마의 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화를 좀 더 넓게를 이해할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작 복단 책 후기 보면 작품에 대한 처음 구상은 이제 이게 알칸테 씨가 이제 어린 시절 지금 나온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방문하여 원작복단의 창상에 대해서 큰 충격받은 것이 최초의 동기라고 좀 남아있거든요. 그때 혹시 어린 시절 일본인 친구와 이야기 그리고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원작복단에 대한 책을 쓰겠다는 생각하게 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ui, donc dans la postface de la bombe, on peut lire que vous aviez été à l'origine de cette idée d'écrire cette belle ouvrage et que vous aviez été très choqué en visitant le musée du mémorial de la paix de Hiroshima. J'aimerais savoir un peu plus en détail l'histoire de ce commencement, votre amitié avec cet ami japonais. Didier, s'il vous plaît. Oui, alors en fait, à l'origine de cet ouvrage, La Bombe, il y a une amitié que j'ai eue quand j'étais jeune enfant, quand j'avais 8 ans, avec un jeune japonais. Il est arrivé avec toute sa famille en 1978 en Belgique, et parce que son père venait faire une thèse de doctorat en Belgique sur l'histoire de la Flandre au Moyen-Âge, et ce jeune japonais qui s'appelait Kazuo s'est retrouvé dans ma classe, vraiment par hasard. Au début, il ne parlait pas du tout français, mais il est devenu très vite mon ami, on est devenus très amis. Nos familles se sont rencontrées, nos parents se sont bien entendus également.
Et il m'a raconté toute l'histoire du Japon, toute la géographie du Japon. Il était vraiment passionné par son pays. On avait une amitié vraiment très forte. Quand il est reparti après un an, j'étais très triste, mais on est toujours resté en contact. Et 3 ans plus tard, en 1981, j'ai pu aller au Japon parce que là, c'était mon père qui travaillait à ce moment-là au Japon pendant 6 mois. Et avec le reste de la famille, nous lui avons rendu visite pendant 1 mois. C'est à cette occasion que j'ai pu visiter le musée de Hiroshima. Et c'est là que j'ai découvert la bombe atomique, l'histoire de la bombe atomique. J'avais seulement 11 ans à l'époque, donc jusque-là, je n'en avais pas vraiment entendu parler. J'ai vraiment été choqué par les images que j'ai vues dans ce musée, des photos des victimes, des photos de la destruction du Japon et de Hiroshima forcément en particulier. Et donc depuis 1981, en fait, j'ai vraiment eu cette espèce de fascination pour la bombe atomique. Et donc pendant littéralement des dizaines d'années, j'ai accumulé énormément de documentation sur le sujet. J'ai lu des livres, des articles. J'ai regardé des documentaires, des bandes dessinées aussi, puisqu'il y a le fameux manga Gen d'Hiroshima. Et quand je suis devenu scénariste, je me suis dit qu'en fait, toutes ces histoires autour de la bombe atomique feraient vraiment un excellent album de bandes dessinées, et quelque chose qui allait même au-delà de la simple bande dessinée, qui était peut-être un devoir de mémoire même. Et donc j'ai voulu lancer ce projet qui était un peu fou, mais je me suis rendu compte que ça allait prendre des centaines de pages. Et donc, pour ça, je me suis dit que j'avais besoin d'aide. Et c'est là que j'ai fait appel à mon ami Laurent Ferry-Bollet, qui lui avait déjà publié un roman graphique qui faisait des centaines de pages. Je travaillais déjà à l'époque avec Laurent Ferry, on s'entendait très bien. Et donc, je l'ai embarqué dans cette aventure avec le dessinateur québécois Denis Rodier. 네, 이 원자폭탄이라는 작품의 초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처음 만났었던 이 일본인 어린이와의 우정이 있는데요. 이 일본인 친구는 1978년에 벨기에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께서 조선시대의 프랑드르 지방 역사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쓰고 계셨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 카즈오와 제가 같은 반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카즈오가 불어도 한마디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금방 친구가 됐고 가족끼리도 부모님들끼리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즈오가 저에게 일본의 뭐 역사나 지리, 관광 뭐 등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었고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줘서 일본에 좀 매료가 됐었는데요. 카즈오는 벨기에 1년밖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슬펐었는데 다행히 3년 후 1981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으로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셔서 저도 같이 한 달 동안 일본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도 갔었었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처음 알았는데 그때 당시 11살이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뭔지 뭐 그것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참상을 일으켰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박물관에서 여러 사진들,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피폭자들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이 원자폭탄이라는 소재에 계속 어느 정도는 그걸 계속 기억에 담고 있으면서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한 10년 정도를 관련 자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원자폭탄 관련된 자료들, 논문, 뭐 영상, 특히 뭐 일본 만화 맨바레 겐이라고 하는 그 원자폭탄 관련된 그 피포 관련된 만화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면서 이 원자폭탄이라는 소재가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좋은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작품이 책이 한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로랑 프레데릭 볼레 작가님에게 연락을 한 거죠. 작가님은 기존에 이미 그 두꺼운 그 많은 페이지에 달하는 그 그래픽 노블 작업한 경험도 있으셨고 저희가 또 다른 작품으로 협업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맞았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드렸고 같이 하자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드니 로지의 그림 작가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라운 팬들께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 두 분 다 아까 이제 아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제안했을 때, 그냥 선뜻 그냥 수락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왠지 막 몇 년 걸릴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딱 제안 받았을 때 그 생각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Alors, je voudrais poser une question à M. Bollet. Lorsque Didier vous a fait cette proposition, vous saviez tout de suite que ça ne va pas être facile, que ça représentait un travail vraiment titanesque, colossal. Qu'est-ce qui vous a amené à dire oui? Quelle a été votre idée lors de la proposition? Comme Didier était un ami, je savais que sa proposition serait forcément intéressante et digne d'intérêt. Mais au début, il ne m'avait pas dit de quoi il s'agissait. Il m'a envoyé une note écrite de plusieurs dizaines de pages déjà, où donc j'ai découvert le sujet de la bombe. Je me souviens avoir dit à ma femme, qui m'a demandé ce que j'en avais pensé, d'avoir employé le terme « c'est imparable ». Imparable. C'était évident. C'était évidemment, comme tout le monde, à la fois très célèbre, comme histoire, évidemment. Mais en même temps, en lisant déjà ce que Didier avait préparé, j'avais appris plein de choses. Je voyais l'envers du décor, comme on dit, les coulisses de cette course à la bombe qui a donc eu lieu. Et ça m'ouvrait des portes de récits et de dramatisation absolument exceptionnelles. Je crois que s'il doit y avoir une explication au succès, je dis ça modestement, de notre livre, c'est que vraiment, cette histoire, on la connaît, mais on la redécouvre et on est plongé dans un récit qui est littéralement digne d'une saga et qui est haletant, passionnant, intéressant. Donc voilà, Didier avait déjà insuffler tout ça dans son projet et vous pensez bien que j'ai dit oui tout de suite, très honoré aussi de sa proposition devinant déjà honnêtement que ce livre serait fort, réussi et serait peut-être par rapport à la bande dessinée, le livre un peu définitif sur le sujet de la bombe atomique. Je ne parle pas de tout ce qui parle dans le monde entier, mais pour nous, en langue française, je crois qu'honnêtement, personne n'avait fait mieux encore. Pardonnez-moi cette vantardise. Ne, Didier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Didier가 제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흥미로울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메일 본문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뭐에 대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는 알려주지 않고 수십 페이지에 달한 시놉시스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어봤더니 이제 원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제가 읽고 제 아내에게 했었던 말이 이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전례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주제잖아요. 테마로 치자면. 그런데 이 디디에가 보낸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그 뒷이야기들이나 이런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극화 스토리텔링, 좋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좋은 서사 구조를 펼쳐나가는데 너무 적합한 그런 시누십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게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의 그 긴 연대기, 사가로서 흡입력 있게 흥미진진한 페이지를 책에서 손을 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이 시놉시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잘만 하면 이 주제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잘 완성된 강력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견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이 원자폭탄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하고 완성도 있는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너무 자랑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작업 기간이 5년 걸렸다고 하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얼마나 그분들이 이제 노력과 그리고 진정성 담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5년 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거 못했을 것 같은데, 또 재정 상황 같은 거 좀 또 이제 계속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Alors, vous avez dit que c'est un travail qui est représenté, c'est un projet qui est représenté 5 ans de travail. Mais en fait, vu la quantité colossale d'efforts nécessaires, etc., je pense que, je ne sais pas si vous étiez à même de mener d'autres projets, mais en fait, pour ce genre de projet à de longue haleine, il faut être stabilisé financièrement pour mener ce genre de travail. Comment vous avez réglé ce côté-là? Alors il y a plusieurs réponses à cette question, c'est assez complexe. C'est vrai que pendant 5 ans, on a travaillé globalement pendant 5 ans sur cet album. On a commencé en 2015 jusque 2019 et le livre est paru en 2020. Alors en tant que scénariste, c'est vrai que nous avons eu l'occasion de travailler parallèlement sur d'autres projets également. Donc ça, au niveau financier, ça nous fait d'autres rentrées. Pour la petite histoire, alors qu'on était en train de travailler sur la bombe, on a travaillé, Laurent Frédéric et moi, sur un autre album, une série même d'albums, qui s'appelle Golgotha et qui n'a strictement rien à voir avec la bombe. Autant pour la bombe, on devait faire preuve d'une documentation extrême qui était parfois très, très difficile et qui nous prenait énormément de concentration et de travail. Autant pour cet autre projet, on s'est complètement lâché. C'est une histoire de gladiateur un peu fantastique où là, on avait strictement aucun travail de documentation à faire. Ce qu'il faut dire aussi, c'est que quand on a rédigé le dossier de présentation du projet, on l'a envoyé aux éditeurs, on a envoyé ce projet en fait à 10 éditeurs. Et sur les 10 éditeurs, tout le monde nous a dit « Ah oui, c'est vraiment un super projet ». Il y en a deux éditeurs sur les 10 qui nous ont dit « On ne va pas le prendre parce que c'est trop éloigné de notre catalogue », mais les 8 autres éditeurs étaient vraiment très intéressés et se sont littéralement battus pour avoir ce projet chez eux. Ce qui nous a vraiment avantagé dans ce sens où on a pu négocier de très bonnes conditions financières pour faire ce projet. Donc voilà, effectivement on a travaillé sur d'autres projets en même temps, donc d'autres rentrées financières, mais aussi on a eu de très belles conditions financières, même je pense exceptionnelles, pour réaliser la bombe. Bien rajouter aussi que c'est un fameux pari néanmoins que l'éditeur et que nous avons fait, parce que même si on a eu de très bonnes conditions, c'est vrai que travailler 5 ans, si le livre s'était mal vendu et qu'on n'avait pas eu de droits supplémentaires sur les ventes, ça aurait peut-être été un peu juste, mais heureusement le livre a été un énorme succès.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년간의 작업이기는 한데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마무리를 하고 최근 프랑스에서 2020년에 출간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원더폭탄에만 매진한 것은 아니고 다른 그런 작업들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예를 들어 드리면 골고타라고 하는 작품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엄청난 그 팩트 체크와 엄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반면에 이 골고타라는 작품은 상상력에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픽션 같은 글래디터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골고타 하면서 이게 좀 머리도 비우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게 저희가 처음에 이 작품에 대한 제안서를 한 10군데 정도에다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정말 너무 멋진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보였고 두 곳 정도는 이제 저희가 카탈로그에 저희가 유사한 작품이 있다 해서 이제 반려를 당했지만 다른 8곳에서는 저희가 꼭 출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서로 그 경쟁을 많이 하셨어요. 저 그 자기네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 출판사에서 이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고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이 5년간의 긴 작업 기간을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리고 또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판매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에게 좀 큰 리스크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판매 부수가 많아서
인쇄 수익도 그렇고 그리고 출판사에게도 좋은 그런 성공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런 드리기는 이런 데 아니면 못 듣는데 좋은 조커들로 했는데도 진짜로 뭐든지 잘 안 팔리면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다녔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이 이제 서로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 그림 담당했던 우리 드니 로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또 이제 프랑스 뭐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뭐 미국 DC 코믹스 등 이런 데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섭외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Oui, alors donc vous nous avez dit que vous vous connaissiez déjà, mais c'était votre première fois avec Denis Roudier et lui il travaillait plus avec des éditeurs américains et tout ça. Comment vous l'avez convaincu à travailler ensemble? Vous pouvez nous raconter un petit peu les détails? Oui, en fait, quand j'ai fait mes débuts dans la bande dessinée, j'ai commencé par faire des histoires courtes dans un magazine hebdomadaire qui s'appelle Spirou, qui est très connu en Belgique et en France. Et quand je faisais ces histoires courtes, le rédacteur en chef de ce magazine m'avait trouvé, je lui ai envoyé mes scénarios et lui trouvait des dessinateurs pour illustrer ces histoires. Et plusieurs de ces histoires ont été en fait illustrées par un autre dessinateur québécois qui s'appelle Jean-François Bergeron, avec lequel j'ai sympathisé, j'ai fini par le rencontrer quand il est venu en Belgique. Et lui, à un moment donné, m'a mis en contact avec Denis Rodier. Donc il connaissait très bien Denis Rodier, étant dans le milieu de la BD québécoise tous les deux. Et Denis Rodier, depuis quelques années, on souhaitait travailler ensemble. J'appréciais son travail, que j'avais vu sur Internet ou dans les albums. Lui appréciait aussi mon travail. Donc ça faisait un certain temps qu'on essayait de travailler ensemble, mais on n'y était encore jamais arrivé pour des questions de timing, ou bien simplement je lui proposais un projet qu'il aimait bien, mais qu'il n'était pas libre à ce moment-là, ou bien il aimait bien le projet, mais il aurait voulu plutôt dessiner autre chose. Donc voilà, ça faisait un certain temps qu'on cherchait à travailler ensemble sans y parvenir. Et là, en fait, toutes les étoiles se sont alignées, comme on dit. Donc, il était libre au moment où on allait lancer la bombe. Son dessin convenait vraiment parfaitement. Ce noir et blanc très, très puissant, qui était imparable, de nouveau, pour utiliser cet adjectif pour ce sujet-là. Et donc, voilà, il était très intéressé par ce projet. Nous, on le voulait. On savait aussi qu'il était rapide comme dessinateur, ce qui était très important pour ce projet où il allait falloir dessiner des centaines de planches. Donc voilà, toutes les étoiles se sont alignées et il a rejoint l'équipe sans problème. Et donc,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이 본격적으로 그래픽 연구를 하기 전에 또 스피로라고 하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유명한 만화 주간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단편을 연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작품 관련해 가지고 그 편집자분이 편집자분이 글작가 찾고 그림작가를 찾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Jean-François Bergeron라고 하는 이런 그림작가분을 알게 됐었는데 그분과 친해져서 그분이 벨기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분이 드니 로지에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 굉장히 훌륭하다라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알려주 그 이야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서로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서로 작품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향을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 타이밍이 잘 계속 안 맞았던 거예요. 여러 제안들을 해봤는데 뭐 다른 작품 때문에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그분이 지금은 그런 소재로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거나 이러면서 좀 어긋났었는데 이 원작 폭탄의 때는 이제 운명처럼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분께 제안을 드렸더니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드니 로디에 씨는 흑백의 강렬한 그런 그림체를 갖고 계신 것도 잘 맞았었고 그리고 또 장점은 그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빨리 그리시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작품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것도 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드니께서 이 자리 못했던 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좀 대변해서 아까 뭐 되게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그 흑백 느낌 굉장히 잘 살렸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보면서도 굉장히 이 진짜 조묘하게 그림 그렸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뭐 균형을 잡아 내는 건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내용에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
큰 힘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과 좀 비교했을 때 좀 탁월한 또 다른 부분이라거나 좀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장점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Alors en fait, vous avez dit que pour rebondir sur cette question, on va parler un petit peu plus de Denis Rodier. Vous avez dit qu'il dessine rapidement et puis qu'il a un style vraiment puissant en noir et blanc. Et j'ai trouvé aussi qu'il avait un style vraiment très soigné et très puissant et aussi tout en gardant l'équilibre. Et je pensais qu'il avait un don de transmettre par l'image, par le graphique, l'essence du message que vous voulez véhiculer. Et selon vous, quels sont ses autres avantages en matière de dessin par rapport aux autres dessinateurs? Oui, Denis Rodier a assurément une part très importante dans le succès de La Bombe, et nous en sommes bien conscients. Pour nous, venu d'Europe, son dessin est un mélange, un mix parfait entre une école américaine de comics où il a été formé, puisque donc vous l'avez compris, il a travaillé sur des épisodes de Superman aux États-Unis, et en même temps son dessin est assez européen, il est dans l'esprit de la bande dessinée franco-belge, comme on le dit. Donc il nous a apporté une dimension internationale dans l'album, ça c'est évident. Et je pense que c'est aussi pour ça que ça joue dans autant de pays. Après, au niveau de la mise en scène, Denis, on le voit, moi quand je vois ce dessin-là, notre description d'image à Didier et moi, c'était gros plan sur le général qui attend l'explosion. Mais vous voyez, il a choisi un axe un petit peu de plongée, comme on dit, avec la caméra au-dessus du visage. C'est simple, mais c'est très efficace. Donc il a incontestablement un talent de mise en scène qu'il nous a apporté tout au long de l'album. Et ça, évidemment, nous en avons été très satisfaits.그림체와 그런 느낌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맨 시리즈로 작업도 하셨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코믹스의 그 느낌과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벨기에만의 그 뉘앙스를 완벽하게 잘 융합하고 있는 조화시키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품에 단순히 그냥 유럽 만화, 프랑스 만화 이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출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그로프스 장군 양옆 쓰고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그림을 글로 묘사를 했었을 때는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로프스 장군 확대 이렇게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얼굴을 크게 잡아주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연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Je veux juste ajouter encore un autre élément qui me semble très important, c'est que Denis parvient à rendre ses personnages vraiment très expressifs. On a l'impression que ce sont des acteurs et que ce sont des très très bons acteurs. Il y a pas mal de scènes de bureaux, en fait, de discussions dans des bureaux, qui, si elles avaient été dessinées par un mauvais dessinateur, auraient pu être visuellement pauvres, je vais dire ça comme ça. Et Denis, par l'expressivité qu'il donne à ses personnages, les angles qu'il choisit, qu'il alterne, gros plans, plans plus éloignés, plongée, contre-plongée, etc., parvient à rendre toutes ces scènes de discussion vraiment très vivantes. Et ça, c'est quelque part un exploit et un énorme point fort qu'il a.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가님께서 이 인물들의 묘사를 굉장히 표현력을 상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만화로 그려진 그런 인물들이지만 거의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표현력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뭐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면들이 은근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만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적으로 좀 밋밋한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장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도 이런 그 수 선택하는 각도라든지 클로즈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그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우리 그 박물관 1층에서 원자폭탄 관련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느니 로지의 그림 과정이라고나 하는 것도 거기 많이 나오고 있고 장면들이 굉장히 또 크게 엄청 이제 두 분께서 보면서 너무 잘 인쇄했다고 라고 엄청 칭찬하셨는데 두 분도 한번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약간 DJ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DJ 안 했구나 죄송해요. 아까를 맞아 로랑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한 장면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제 작가한테 그림 그린 작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림이 이제 발전해 가는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마지막에 그 A컷 B컷처럼 두 버전이 나오는데요. 그게 왜 나왔냐면 이제 본인들이 일본에 가면서 거기 일본 가이드랑 좀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아빠와 이제 아들이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래 장면에서는 서로 안고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절대 안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그냥 인사하는 정도 딱 그게 마지막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조금 이런 디테일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짜 이제 역사적인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한국말이니까 유도로 넘어 네? 아 네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죄송해요. 다들 얘기하셨지만 이두 분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나 궁금하시는데 네네 Oui, et donc en fait concernant le processus de dessin donc vous pouvez aller le voir à l'exposition qui est en cours sur la bombe donc au rez-de-chaussée du musée du Mana de Corée. Vous pouvez voir comment le Rodier a procédé pour faire les différentes scènes. Et c'est le dernier jour de l'exposition, donc je vous demande de ne pas les manquer. Et en fait, on a discuté tout à l'heure avec Laurent en regardant l'exposition, en faisant le tour dans l'exposition. Il y avait donc deux versions, par exemple, d'une même séquence. Donc, vous savez, c'est ces père et fils japonais qui se revoient après une longue année. Il y avait une version, une première version qui représentait le père et fils qui se prenaient dans les bras, etc. Et puis, lorsque vous avez visité donc, le Japon, le guide japonais a dit que pendant cette période, à l'époque, on ne se prenait pas dans les bras, etc. Donc ils l'ont changé. Donc voilà comment l'œuvre est restée, comment les deux auteurs ont essayé de rester vraiment respecter le fait historique sur les faits. Voilà. 자 이제 우리가 많은 과정에서 얘기만 했지만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 두 분이 공동 이제 작가로서 있는데 두 분의 작가 어떻게 둘이 협업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 맞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ors, j'aimerais bien savoir comment vous avez travaillé ensemble, comment ça s'est passé donc cette collaboration, comment a été la répartition des tâches, etc. Comment ça s'est fait? Alors, donc, c'est vrai que, comme Laurent Frédéric l'a expliqué là tantôt, on est parti d'un texte d'une soixantaine de pages que j'avais écrit et qui décrivait déjà toute l'histoire de la bombe atomique, mais d'un point de vue plus historique, façon un peu Wikipédia, entre guillemets, si je peux dire. Et partant de là, il a fallu transformer ça en vraiment en une histoire passionnante, puisque le but, en tant que scénariste, c'est quand même de raconter une histoire qui passionnera le lecteur. Et donc là, on a commencé à faire vraiment notre travail de scénariste à partir de ce texte, c'est-à-dire qu'on a commencé à le diviser en une quarantaine de séquences,
qu'on s'est répartis ensuite entre nous en fonction de nos affinités, de nos connaissances plus spécifiques sur certains points. Et chaque séquence, en fait, après, soit Laurent Frédéric, soit moi, l'écrivait. Donc, écrivait vraiment le scénario proprement dit, c'est-à-dire une description case par case de ce que le dessinateur allait devoir dessiner et les dialogues. Et dès que l'un de nous avait fini une séquence, il l'envoyait à l'autre. Donc, Laurent Frédéric m'envoyait ses séquences, j'envoyais les miennes à Laurent Frédéric. Et là, on en parlait. Et on essayait à chaque fois de voir, bah, tiens, comment est-ce qu'on pourrait encore améliorer cette séquence, parce que vraiment, on a eu cette espèce de défi permanent qui était de toujours essayer de faire vraiment de notre mieux. Et donc, au fur et à mesure qu'on recevait des séquences, on essayait de les améliorer. Si Laurent Frédéric m'envoyait sa séquence, je lui faisais des commentaires, peut-être des propositions. Du coup, il retravaillait sa séquence, me la renvoyait. Et inversement, quand moi j'écrivais une séquence, je l'envoyais à Laurent Frédéric, qui lui aussi me faisait ses commentaires. Et donc, chaque séquence a été écrite, réécrite, réécrite. Et je pense qu'on a écrit peut-être trois fois au minimum chaque séquence. Et certaines séquences, on a monté jusqu'à 7-8 versions avant d'en être pleinement satisfait. Oui. 제가 로랑 프레데릭 작가님에게 이제 6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신소 시놉시스를 먼저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초안은 거의 좀 약간의 위키피디아 느낌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런 원자폭탄에 대한 역사적인 이 그 측면이 좀 더 강조된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런 만화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 시놉시스를 40개 정도의 시퀀스로 먼저 대문을 한 다음에 각자 좀 더 잘, 좀 자신 있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더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나 이 시퀀스가 조금 더 마음에 끌린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각각 나눈 다음에 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각 칸마다 들어가야 되는 장면, 인물들이 나눠야 되는 그런 대화, 대사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 시퀀스가 끝나면 서로 교환을 하면서 얘기하고 토의하고 서로 코멘트,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저희의 진짜 최선을 담은 그 각각의 장면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는데요. 최소 각 시퀀스마다 최소 3번은 고쳤었던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뭐 6-7번까지 이렇게 고쳐 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읽게 되시면 얼마나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뺄 수 없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핵폭탄이라고 들어보면, 원자폭탄 들어보면 그냥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솔직히 진짜로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이 과정을 너무나 이런 것도 재밌게 전달될 수 있구나라고 좀 솔직히 놀라운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시라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시면서 얼마나 이 원자폭탄을 이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겨내시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라르드 박사는 원자폭탄의 이제 이론 처음으로 돌렸고, 우라늄 실험 원소로 최초 사용해서 2차 중성자 방출 실험에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를 설득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나중에 미국 원자폭탄 개발 연구팀에 들어가 중성자 통제 실험에도 성공한 등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원자폭탄 개발에 있어서 시라드 박사 역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ors maintenant, j'aimerais bien discuter de ce personnage vraiment essentiel, principal de Léo Szilard. Et j'aimerais bien savoir son importance, son rôle qu'il a joué dans le développement de la bombe atomique. Selon vous, pourquoi il est si important? Alors Léo Szilard, c'est le personnage principal de notre roman graphique et en ce qui me concerne, c'est vraiment un personnage totalement fascinant. Léo Szilard, c'est un savant, un physicien qui est juif hongrois, mais qui a travaillé, étudié notamment à Berlin dans les années 30.
Il est très important pour l'histoire de la bombe atomique parce qu'en fait c'est lui qui a eu le premier l'intuition de la fameuse réaction en chaîne qu'on peut voir là, et la réaction en chaîne qui est en fait à la base de l'explosion atomique et donc de la bombe atomique. Léo Szilard a quitté, a fui l'Allemagne en 1933 parce que forcément comme il était juif il voyait le danger que représentait la montée du nazisme en Allemagne. Il est parti dans un premier temps d'abord en Autriche, puis en Angleterre, et finalement il est arrivé aux États-Unis. Et quand la guerre était sur le point d'éclater, sa grande peur était que l'Allemagne puisse développer une bombe atomique. C'était une crainte qui était loin d'être infondée, parce que ceux qui ont vraiment découvert le principe de la fission nucléaire, c'était en 1939, c'était justement deux Allemands, Strass et Hahn, Strassmann et Hahn, de l'Université de Berlin. Et donc, Léo Szilard avait cette crainte que l'Allemagne développe cette bombe atomique. Donc là, il est allé voir son ami Albert Einstein, qui avait aussi émigré aux États-Unis, et il l'a convaincu d'écrire une lettre au président Roosevelt, vraiment pour alerter les États-Unis du danger que l'Allemagne nazie puisse développer cette arme de destruction massive, la première arme de destruction massive de l'histoire. Donc, Albert Einstein, sur les conseils de Léo Szilard, a signé cette fameuse lettre, qui est partie vers le président Roosevelt, et c'est cette lettre qui a abouti finalement au développement de l'arme atomique, au développement du projet Manhattan qui a développé la bombe atomique aux États-Unis. Alors ce qui est important de préciser, c'est que Léo Szilard, dans son esprit, voulait que les États-Unis développent la bombe atomique contre l'Allemagne, mais en faire une arme de dissuasion. Donc son idée, c'était vraiment d'avoir une arme de dissuasion contre l'Allemagne, d'avoir une arme qui permette de dire aux Allemands « N'utilisez surtout jamais la bombe atomique, parce que nous en avons une aussi, et nous pourrions vous détruire dans ce cas-là. » Quand l'Allemagne a été vaincue à la fin de la guerre, Léo Szilard s'est rendu compte que l'Allemagne ne représentait plus de danger à ce niveau-là, n'avait pas eu la possibilité de développer une bombe atomique, mais il restait encore le Japon, puisque le Japon a été le dernier pays à capituler. Et donc là, il a compris que les États-Unis risquaient d'utiliser cette bombe atomique contre le Japon. Et donc, on avait vraiment un changement de paradigme, puisque la bombe atomique n'était plus alors une arme de dissuasion contre l'Allemagne, mais potentiellement une arme offensive contre le Japon. Et là, il s'est vraiment battu contre cette idée-là, il a fait des pétitions, il a vraiment remué ciel et terre, il a encore essayé de rencontrer le président pour empêcher que les États-Unis n'utilisent effectivement cette bombe atomique. Et il avait une proposition alternative qui consistait à faire une démonstration de cette bombe atomique devant un panel de représentants du monde entier, y compris des Japonais, dans le but de vraiment les faire capituler sans pour autant causer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morts, comme cela finalement a été fait. Donc c'est un personnage qui est vraiment fascinant, parce qu'sans lui, il n'y aurait sans doute eu jamais de bombe atomique. C'est vraiment lui qui lance le projet Manhattan quelque part. Mais ensuite, il a tout fait pour que cette bombe atomique ne soit pas utilisée effectivement. Donc ça, comme scénariste, je trouvais ça très très intéressant. Voilà, donc le personnage de Léo Szilard est quelqu'un de fascinant, qui a joué un rôle énorme, mais qui aussi est passé un peu à travers les mailles de l'histoire. C'est un personnage qui n'est pas très connu aujourd'hui, à part de quelques spécialistes. Et donc on l'a remis à l'avant-plan dans notre album.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오 실라르드 박사는 저희 작품의 주인공이죠.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석학이었고 또 물리학자였었고 헝그리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다르드 박사가 처음으로 핵연쇄 반응을 발견을 하면서 원자폭탄의 개발의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죠. 1933년에 독일을 탈출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치즘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독일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시다르드 박사가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것은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939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스트라스만과 암 박사가 핵분열에 대한 연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치 전범국가인 이 독일이 먼저 핵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면 큰일이다 라고 해서
여기 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미국에 망명했었던 아인슈타인에게 미국에게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편지로 알리자라고 해서 같이 서명을 해서 보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편지를 받고 결국 미국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이 시다르드 박사가 원했던 것은 정말 이 원자폭탄을 독일에 대한 핵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로서만 억지력에 초점을 둔 무기로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독일이 이 원자폭탄 관련해서는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다르드 박사가 깨달았는데 이제 일본이 남아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항복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다르드 박사는 원자폭탄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 원자폭탄을 사용을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완전히 담론이 바뀐 거죠.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무기가 이제는 민간인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로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 실제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탄원서도 쓰고 그리고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여러 국제 패널들 일부까지 초청을 해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연을 하자. 그래서 일본이 민간인 살상 없이 항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시나리오 박사가 시나리오 작가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초에 있었으면서 동시에 마지막에는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평화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굉장히 다채로운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동시에 뭐 오펜하이머나 다른 그런 물리학자들과는 다르게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고 전문가들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의 전면에 좀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원자폭탄의 창상에 대한 얘기를 달려고 했던 거죠. 사실 저도 약간 원자폭탄이라는 얘기 들으면 그냥 얼마나 이게 강력한 건지 솔직히 좀 와닿지 않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갑자기 두려움 이제 많이 느끼면서 얼마나 이게 그 진짜 빌드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순간 다들 알잖아요. 왜냐면 이제 역사적인 거다 보니까 끝은 이제 역사와 바뀌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딱 왔을 때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갑자기 와 진짜 얼마나 그 원자폭탄 무서운 무기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저기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목숨을 잃었고 강물에 수많은 시신들이 떠다니고 검은 피가 내릴 정도로 정말로 끔찍한 참상이었다고는 하는데요. 폭탄의 참상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제 교훈을 남기기도 이제 했잖아요. 두 분 작가께서는 작품 원자폭탄의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일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Alors, j'aimerais bien donc, aborder donc, les catastrophes réalisées par cette bombe atomique. Quand on parle de dire de la bombe atomique, oui, beaucoup de personnes ont été tuées, etc., etc., mais on ne le ressent pas vraiment. Mais en lisant l'album avec l'histoire vraiment passionnante, avec les images, à la fin, donc, l'histoire qu'on connaît tout, mais la fin, on la connaît tout, mais ça. Ça vient vraiment avec des impacts vraiment très très puissants. Alors on ressent que cela a été vraiment terrible et horrible. Environ 70 000 personnes tuées en une seconde avec les corps qui flottent sur le fleuve, sur la rivière et les pluies noires qui tombent, etc. Et on se dit que ce genre de catastrophe ne doit jamais se reproduire dans l'histoire. Alors je voudrais vous poser donc cette question à vous deux. Selon vous, quel est le message transmis par cet album auprès des lecteurs?
Bon, on s'exprimera peut-être tous les deux, je commence. Donc là, c'est une question évidemment très, très importante et qui nous fait entrer en plein cœur évidemment de tout ce que ça soulève comme, comme réaction que tout homme et toute femme peut avoir par rapport à un événement qui a incontestablement changé la face du monde. On sera tous d'accord. Moi, je dis souvent, je rencontre en France, il y a beaucoup de professeurs d'histoire qui sont venus nous voir en nous parlant de notre livre et en disant qu'ils en avaient parlé à leurs élèves, un peu pour les sensibiliser à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Car en France, on étudie plus la Seconde Guerre mondiale jusqu'à la libération de Paris en 1944, mais on ne va pas souvent toujours plus loin. Et donc, je crois que le fait de révéler aux jeunes générations quelle a été cette histoire, c'était il y a 75 ans, mais à l'échelle de l'humanité, c'était hier. Et bien, malgré tout, il faut le rappeler, parce que le temps passe vite et qu'on a du mal, peut-être, à se souvenir des choses fondamentales. Donc, moi, si j'ai un message à délivrer par rapport à l'autre, en étant l'auteur de la bombe, c'est que je pense qu'il faut lire ce livre pour savoir tout simplement ce qui s'est passé, pour comprendre ce qui s'est passé et pour pardonner peut-être à ceux qui ont employé cette arme de destruction massive, ce qu'ils ont fait. Car je ne peux pas cacher, évidemment, un fond intime de pacifisme que j'ai en moi et qui fait que cet événement historique est arrivé. On ne pourra pas le changer, c'est arrivé. Et c'est Hiroshima qui a été la victime. Ça, c'est indéniable, ça ne changera plus. Mais on peut évidemment être douloureusement atteint dans sa part d'humanité par cet événement et souhaiter que ça ne se reproduise plus jamais. Si on sait ce qui s'est passé, si on sait que des esprits brillants, scientifiques, se sont lancés dans une guerre à la bombe, dans une course à la bombe, ça veut dire que même les esprits les plus intelligents sont peut-être capables de commettre des choses atroces. Il y avait un contexte, ok, ça fait partie de l'histoire. Maintenant, il faut peut-être réfléchir à l'avenir. Ce livre, en nous rappelant les événements du passé, nous fait ouvrir les yeux sur ce qui pourrait se passer demain. Ne, 디디에 작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그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벌어진 여러 참상들을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느끼죠.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프랑스에서는 보통 이 2차 세계대전을 역사에서 배울 때 1944년 파리 해방 시기 정도까지 배우고 끝나는데요. 그 뒤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 선생님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75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존재하는 그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구의 나이와 비교를 하면 거의 어제 일어났던 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제 일과 같은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권장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그 국가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히로시마에 참상이 벌어지고 그 많은 피폭자들이 고통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국제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 원자폭탄의 개발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군비 경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일들이 지금 지도자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lors, si je peux rajouter un mot, donc notre livre raconte l'histoire de la bombe atomique, et à la fin de notre roman graphique, il y a un épilogue qui précise un peu très rapidement tout ce qui s'est passé après Hiroshima, et qui fait un peu le point jusqu'à aujourd'hui. Et là, on termine par une phrase qui dit « Vous croyez que l'histoire de la bombe atomique est terminée, mais si elle ne faisait que commencer ?» Et c'est vraiment une interrogation qu'on a voulu ramener au premier plan, déjà forcément à la sortie de notre album en 2020, mais encore bien davantage aujourd'hui. Donc il faut savoir que suite à la Seconde Guerre mondiale, il y a eu cette course à la bombe atomique dans plusieurs pays, et il y a eu jusqu'à 70 000, 70 000 armes nucléaires dans le monde pendant la guerre froide, dans les années 50 et 60. Ensuite, ce nombre a baissé progressivement grâce à différents traités de non-prolifération, mais encore aujourd'hui, on estime qu'il y a environ 15 000 armes nucléaires dans le monde. Et donc ce danger, qui peut-être paraissait vraiment d'un autre âge et qui paraissait ne plus exister aujourd'hui, mais je pense que ce danger, malheureusement, il est encore très présent. Et on le voit bien aujourd'hui avec ce qui se passe en Ukraine et les menaces de la Russie, du président Poutine. On voit que ce danger n'est plus, n'est pas impossible, n'est pas à exclure totalement. Or, la bombe atomique, on l'a bien vu aujourd'hui dans l'album, la bombe atomique, ça signifie concrètement que quand cette bombe explose, elle rase une ville, elle tue en un instant des dizaines de milliers d'hommes, de femmes et d'enfants, elle en fait fondre littéralement certains, donc c'est quelque part, c'est vraiment une arme qui est inhumaine. Et je pense que oui, on ne peut pas lire notre album sans se dire « mais plus jamais ça ». Je crois que si on doit résumer notre message, c'est qu'on espère que ça n'arrive plus jamais, et qu'il faut, chacun à son niveau, essayer de faire en sorte que ça n'arrive plus jamais. 네, 이 저희 책의 에필로그를 보시면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단간단하게 소개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게 끝인 것 같, 이게 끝인 것 같나?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면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이 원자 폭탄이 개발되고 투하된 이후로 전 세계 강국들이 원자 폭탄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모하게 개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 때는 원자 폭탄의 개수가 한 7만 정도 있었는데 이제 NPT 비확산 조약과 함께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에 같지만 그 위험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고 더 이상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란 이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이 위험이 배제할 수 없는 실제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원자폭탄이 투하되면 한 도시를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수만 명의 민간인들, 나이든 어르신들, 여성,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상을 일으키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자폭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마도 일하는 감도 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곧 끝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대담한 소감 한마디와 그 앞으로의 계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i, donc je pense que nous arrivons à la fin de cette rencontre. Est-ce que vous pourriez dire un petit mot de clôture et puis si vous avez des projets en cours dans l'avenir, vous pourriez nous donner un petit clin d'œil. Alors merci Julien, merci Sarah. Effectivement, c'était très sympa de vous avoir à nos côtés et Kamsahamnida à vous tous. J'espère qu'on n'a pas été trop long et que ça vous a intéressé, que vous n'avez pas trouvé que c'était donc trop long cette session. En tout cas, nous, on a pris beaucoup de plaisir à vous rencontrer, à venir donc ici en Corée du Sud. C'est vraiment, je le rappelle, un honneur qui nous marquera. Si il y a deux ans, quand le livre est sorti en France, on nous avait dit
qu'on serait ici avec vous aujourd'hui à parler pendant une heure et demie devant vous de la bombe, on ne l'aurait certainement pas cru. Donc c'est un moment aussi de privilège que nous sommes en train de vivre, Didier et moi. Ma conclusion, c'est que oui, je travaille actuellement sur pas mal d'autres projets. Je ne vais pas vous les détailler, la rencontre touche à sa fin, mais je fais le pari challenge que un jour, je reviendrai à Bouchon vous en parler pour un nouveau projet directement, en direct, ici présent.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출간됐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 누군가가 2년 후에 너가 여기 한국 가가지고 한국 독자들과 1시간 반 동안 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야 라고 누가 예언을 했다면 아마 절대 믿지 않았겠죠.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서 정말로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출간이 되면 다음 부천 국제 만화 축제 때 여러분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네, 저도 역시 forcément le mot de la fin c'est merci, merci Amida. Quand on écrit un scénario, on est souvent, même si c'est un travail d'équipe dans ce cas-ci, on est souvent un peu seul chez soi. C'était un projet de longue haleine, surtout celui-ci. Et effectivement, on ne s'attend pas à ce que des années plus tard, on se retrouve accueilli en Corée. Donc vraiment, pour nous, ça a été un enchantement. Et je dois vraiment vous remercier, le festival de Bouclon, Julien, Sarah, enfin, tous les Coréens qui ont vraiment été très gentils et qui nous ont accueillis de manière extraordinaire. Donc vraiment, merci beaucoup. 저도 드릴 말씀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공동으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집에 틀어박혀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몇 년 후에 이렇게 멋진 만남들이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행해주신 줄리안 켄타라트 씨, 그리고 통역사님, 그리고 초청해주신 비코프 측 이번 세션들, 그리고 축제 전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행인 게 감사합니다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어제 친구만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감사합니다를 도와주세요로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배웠던 점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 탄생은 바로 세계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득한 순간 중 하나였잖아요. 작품 원자폭탄은 이 원자폭탄 탄생 과정을 그의 딸은 장창에 대해 그린노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존경하게 얘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려내는 인류의 행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과 물을 던진 역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본체에서 더 다해서 이제 만드신 우리 두 작가께서 경의를 표현하며 오늘의 좋은 말씀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작가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이것과 함께 오늘 채널의 와인의 대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